와, 야,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는 그냥 죽어야겠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와, 진짜 오바야. 야. 야. 태광캠프. 어? 그럼 여기로 쭉 가면은 저 광산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와, 미친, 광산 들어갈 수 있어! 금광! 금광 발견했어! 와, 지금 갑자기 과략근이 싹 땡기면서 똥이 와, 흥분의 도가니. 자, 일단 조금만 더 둘러보고. 아, 지도를 그리고 싶은데 이게 어느 위치냐고, 정확하게 그걸 봐야 돼. 아, 여기 완전 개구석이네. 여기가 아마 이 맵의 가장 최종 목적지인 것 같아요. 여기로 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다행히도 우리가 밧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야, 와, 여러분! 밧줄 없음 여기 못 오는 곳이네요. 아, 난 여기가 길이 있어서 이제 여기로 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폭포야. 그래서 여긴 길이 없어. 무조건 여기서 로프 타고 와야 돼. 쩐다. 여기 올 수 있는 게 저 밧줄밖에 없네. 금광 쪽일 수도 있고, 금광에도 길이 있으면 이제 그쪽을 통해서 올 수도 있는데 여기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길이 없을 수도 있고. 가보자. 금광 드가자. 어, 근데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여러분. 진짜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기름이 없어요.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빠르게 들어가야 돼요. 빠르게. 뭐야, 물이야? 어, 왜 물이 있네? 자, 지금 기름이 거의 바닥났기 때문에 이거 쓰겠습니다. 왜! 왜 갑자기 딱! 이래? 깜짝 놀랐잖아. 차가워서 그런 건가? 아, 이거 발에 담가져서 다 젖었구나. 여기 갈 수 있어? 올라가죠? 대박. 통조사 해보자. 줄! 랜선 연료! 홍이? 아, 0.12L. 적다, 적다. 좀 더 돌아봅시다. 와, 뭐야, 이거? 고기능 백팩! 각종 부가 기능이 가득한 견고한 백팩입니다. 무게 초과한도가 증가하여 더 많은 장비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기능 백팩 어떻게 착용해요? 뭐야, 이거 그냥 5kg가 늘어나네? 착용하는 게 아니라? 와, 대박. 공책 답장. 이 여행을 떠나면서 준비를 단단히 하길 잘한 것 같다. 높은 폭포를 지날 때 가슴에 통증이 있긴 했지만 지난 수술 이후로 어느 정도 예상한 것이었다.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여기에서 잠시 쉬어야겠다. 내일은 늑대턱 봉우리까지 간 후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 될 줄은. 메키노 재킷. 사냥꾼과 등산가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가져가. 아이젠! 신발의 마찰력이 증가합니다. 로트 등반 시 스태미너가 덜 소모됩니다. 발목 염좌 위험이 감소하며 약한 얼음 위에서도 안정감 있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결, 종결. 아, 이거 먹으러 온 거구나. 뭐야, 여기서 그냥 죽어버렸어, 얘가. 어쩌다 이렇게 됐었고. 야, 근데 조명탄 은근 오래 간다. 금방 꺼질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 오래 가네. 이게 아마 지금 얻을 수 있는 진짜 최종 컨텐츠일 겁니다. 이거 먹으려고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금광 이게 다예요. 금은요? 아니, 내가 언제 금 찾으러 온대. 아니, 그냥 금광이니까 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한 거지. 진짜 금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금광에는 이 고기능 백팩이랑 아이젠을 얻는 게 목표였다고. 진짜 금은 없고요. 금 같은 장비는 있네요. 아, 솔직히 금보다 더 나은 듯? 다 둘러봤는데 저기 안에 길이 더 없거든요? 이게 끝인 것 같습니다. 와, 근데 대박이다. 일단 버리고 이거 해버려. 과감하게 버리네? 아, 지금 해가 지고 있네요. 안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을까? 와, 무게한도 15kg야. 플러스 15kg. 든든함에, 가죽 가방에. 어? 잠깐만, 아이젠을 따로 착용해야 되네? 귀덮개 대신에 아이젠을 착용해야 되네요. 어차피 장비는 탄탄하기 때문에 안정된 접지력. 아이젠의 강철 스파이크가 빙판 위에서 마찰력을 증가시킵니다. 로프 등반이 더 쉬워지면 발목 염좌 위험이 감소합니다. 약한 얼음 위를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이젠을 착용한 상태에서 올라가 볼게요. 멀쩡도가 높지 않으니까 커피잔 하나 마시고. 멀쩡도가 얼마나 다는지 한번 봅시다. 한 번에 거의 안 달고 올라갈 수 있으면 대박인데, 이거. 아닌데요? 멀쩡도 눈에 띄게 다는데요? 살려줘! 아니야, 근데 확실히 아이젠 버프는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이것도 못 올라갔을 것 같은데. 돌출부에 잠깐 쉬고.
조금 쉬었다가. 아이젠도 고철로 고치나요? 이따 한번 볼게요. 아, 염자 위험까지 걸려버렸어. 많이 피곤해서 그래 지금. 맞다. 한번 볼까? 술이 불가네. 이거 근데 내구도 안 다는 것 같은데? 필요할 때만 잠깐잠깐씩 끼자. 이거 애초에 무게도 0.5kg네. 별로 안 무거. 야, 안 되겠다. 이걸 포기하고 이거 그냥 계속 끼자. 이거 내구도를 한번 볼게. 내가 다는지 안 다는지. 내구도가 안 달면 계속 끼고 다니고, 내구도가 달면은 벗고 다니고. 아, 올라왔고. 잘 곳이 필요해요. 동굴은 어때요? 아까 있던 동굴 뒤로 돌아가자고? 아 맞다, 여기 밧줄 타고 내려가야 되는 곳이지. 그치? 남자라면 후진이지. 동굴에서 한숨 자고. 어? 고기도 다 먹었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알젠을 꼈다고 해서 정말 막 눈에 띄게 엄청 능력치가 상상하고 그러는 거는 아닌 것 같네요. 와, 그리고 백팩을 메고 있어서 그런가 좀 멀 정도가 바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용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아, 어마어마해요 진짜. 자자, I need to find something to drink. 마셔, 일어나자마자 마셔. 일어날 때마다 얘는 목이 말라있는 거야. 나가자. 아침이지. 먹을 것도 거의 다 떨어졌네요. 와, 그 많던 소금 크래커 다 먹었어. 자, 아이작. 내구도는 아직 99%예요. 계속 그냥 일반적으로 걷기만 했는데 내구도가 달면은 바로 벗을 거고. 일단 저는 맨 처음 먹었을 때부터 99%였으니까 좀 지켜봅시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한 곳밖에 없죠. 이거 스태미나가 거의 안 다는데? 내려가는 거는? 차이가 심한데요? 저번엔 크게 못 느꼈는데 지금 체감 엄청 된다. 그리고 여전히 내구도 99예요. 위에 또 밧줄이 있고. 일단 이 신규 맵은 메인 아이템을 전부 다 습득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둘러볼 필요 없고, 빠져나갈 수 있으면 빨리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둘러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많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정도로 내가 여유가 있지는 않아. 무섭단 말이야. 알고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오케이. 이거 어디야? 물이다! 와, 너무 유용한 물르. 망치는 왜 있는 거야 여기? 저거 들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낭비니까 그냥 가. 내 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저거는 무스인데. 그죠? 무스도 헤드샷으로 화살 지금 만렙이니까 한 방 쏘면은 한 방에 죽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 여기에서 다치는 거 너무 치명적이니까. 아, 여기 막 폭탄 같은 거 없어요? 배그처럼 이렇게 틱 해가지고 이렇게 슝 던져보고 싶다. 아, 그런다 큰 그런 게 없네. 아, 근데 무스 굳이 잡을 필요가 있나 지금? 안 잡아도 될 것 같은데. 배려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와, 저기 사람이 죽어 있어. 이 높이에서 떨어져 죽었나? 물론 좀 현실적으로 생각. 헬로. 오씨, 깜짝.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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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갑자기 뛰어오는 거 아니죠? 이리 오는 소리가. 나 돌부리에 지금 걸쳤어요. 살려줘요. 나 이거 어떻게? 나 이거 어떻게? 어떻게 걸친 거야 나 지금? 스파이더맨이야? 핫!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살았다. 아, 지형도 너무 안 좋았어. 야, 그래도 큰 데미지 안 입고 지금 이 암벽을 내려왔어. 잘될 뻔했네. 가마의 깃털 미리미리 잘 챙겨주고. 너 뭐 들고 있니? 아니 이럴 수가, 거지라니. 뭐야, 여기까지 쫓아왔어. 우와! 어? 갔어요? 아, 너무 무섭잖아. 쟤 뭐야? 와, 진짜 너무 무섭다. 야, 곰보다 무서운데? Could end up being useful. 무슨 발자국? 이건가? 어? 무슨 소리가 나? 팔 들고 있어야겠다. 팔에 지금 데미지가 제일 세니까. 뭐야, 지금 숨어서 날 노리고 있는 거야? 저기 있다.
아이고 형님. 아! 죽진 않겠지? 뿔에 치인 것도 아니고 밟힌 건데, 밟힌 게 더 치명적인가? 부러진 갈비뼈, 와. 아,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다치다니. 아, 너무 심각한데. 이거 조준은 되냐? 으악! 와, 나 방금 떨어지면서 옷 찢어졌어. 죽었어? 와, 결국에 잡긴 잡았네요. 무스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일단 화살 회수 좀 하자. 화살 두 개 주웠고, 내장 네 개랑 고기 5kg 48분. 아, 날씨도 엄청 추운데요 지금? 아, 이제 옷이 찢어져서 그런 것 같아. 옷이 찢어져서 거의 안 찢어졌는데요? 멀쩡한데? 자, 일단 상태부터 봅시다. 갈비뼈 중 한 개 이상이 부러졌습니다. 높은 곳에 오를 수 없으며 이 부상이 치료될 때까지 이동 능력이 감소. 120시간 회복. 와, 5일 동안 쉬어야 돼. 붕대 두 개와 진통제 네 개요. 붕대가 없어. 붕대 하나가 필요한데 지금 붕대를 만들어야 돼. 천이 딱 하나 있었네. 정말 다행이도. 일단 좀 몸을 피신할 수 있는 곳을 찾읍시다. 암벽을 못 올라가는 거 지금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여기 전부 다 암벽인데. 아, 나 컨디션도 너무 안 좋아. 살려줘. 죽고 싶지 않아. 이게 지금 급한 대로 굴을 만들 수도 있는데 천이 없어서, 천이 있어야지 벙커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눈 대피소. 15개의 나무막대 5개의 천이 필요함. 천 좀 많이 들고 다닐 거야. 괜찮아, 얼어 죽진 않겠지. 얘가 어딘교. 사람의 흔적은 전혀 없고 나무들이 많이 부서져 있네요. 번개가 많이 친 지역인가? 늑대가 안 나와서 다행이라고? 네, 늑대는 솔직히 지금 문제가 안 돼요. 화살로 한 방이고 별로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달릴 수 있나? 어, 달릴 수는 있네. 상태가 매우 안 좋네요.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달릴 수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해야지. 늑대 소리가 들렸는데. 뻔졸. 야, 오바! 늑대는 솔직히 지금 문제가 안 돼요. 별로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아, 나, 씨! 으아! I'm gonna bleed out soon. 아. 제발. 어? 들어와, 들어와. 아, 몇 마리야? 자, 여러분, 저 죽겠는데요? 야, 이런 데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다고? 나 지금 체력 달고 있는 거 봐. 아, 붕대가 없어, 지금. 붕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찢어버리는 수밖에 없겠다. 봐. 이걸로 되나? 안 되네. 감염부터. 죽음에 이르렀다. 이걸 쓸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단 뛰어. 와, 진짜 이렇게 죽는다고? 그럴 수 없어. 제발. 와, 붕대 좀 많이 챙겨올걸. 붕대가 아직 하나 남아있다고요? 아, 맞네. 일단 하나 쓰자. 딱 하나 남은 거. 자, 그리고 이거를 10분 동안 수확하고. 와, HP 다는 거 봐. 다음에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요. 그다음에 붕대 하나 만들어 주고 10분.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이거 감으면 돼, 감으면 안 죽어.
와, 야, 잠깐만. 잠깐만. 야. 나 에너지 드링크도 마셨었어? 와. 이거는 그냥 죽어야겠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와, 진짜 오바야. 오케이. 그냥 죽는 걸 각오하고 자겠습니다. 나 지금 안 자면 죽어요. 4시간. 됐어. 와! 자, 이제 단 한 마리라도 물리면 안 되거든요? 동굴만 찾으면 돼요, 동굴만. 와, 진짜 너무 가까스로 살았다. 이제 슬슬 밤이 돼가네요. 다행히 온도는 그렇게 추운 게 아닌데. 어? 뭐야? 집이 있어? 어? 에? 뭐야 이게? 왜 이런데 작업용 벤치도 있네요? 여기에서 5일을 버티겠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저희가 지금? 아, 일단 천을 좀 수급을 합시다. 와, 이 집에 진짜 기본적인 아이템들 다 있네. 딱 하나 기름이 없다. 시간이 좀 아까운데? 고기를 하나씩이라도 굽자. 일단 냄비를 올려놓고 고기를 넣어서 좀 더 빨리 익히고요. 완전 밤이 됐네요. 그다음에 물을 만들고요. 2리터. 우와,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여. 아, 나 이거 기름 다 떨어지면 어떡하냐. 낚시라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없고. 와우, 칼로리 마마메이야, 베이베. 침낭도 내구도가 엄청 달았네요. 한 시간 딱 자고 일어나면 되겠는데? 침대, 침대. 여기 있다. 한 시간을 자고 일어나면 물이 짜잔! 완성이 돼 있을 거야. 15분? 근데 여기에 피난처 없었으면. 와,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네. 나 어떻게 살았냐? 와, 나 솔직히 길거리에서 딱 잘 때 여러분들도 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야. 얼롱다크 콘텐츠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평소에는 죽어라 죽어라 이러다가도 진짜 저런 상황이 돼버리면 다들 숨을 못 쉬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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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마라. 와, 근데 진짜 이런 곳에서 죽을 순 없었어. 너무 아까웠어. 종결 아이템 두 개나 먹었는데. 한 시간을 또 자고. 아, 근데 얘 인간 맞아요? 야, 잠을 이렇게 한 시간씩 끊어서 자면은 사람 미칠 텐데. 적어도 난 그래. 뒤통수가 터져서 죽었을 거야, 아마. 아니야, 폐쇄공포증은 이렇게 하루 묵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한 2, 3일 있어야 돼요. 나 이제 물도 만들 필요 없고, 땔감도 많이 다 썼으니까 알차게. 커피도 아직 여유가 좀 있어. 그냥 잠을 잡시다. 아주 푹 자줄 거야, 나. 자라 자라 푹 자라. 12시간. 하와 투크미안느. 그냥 깨버렸네요. 젠장. 왜 안 피곤해? 더 자란 말이야. 얼마나 더 자야 되죠? 와, 5일 내내 자도 모자랄 판에 하루에 최대 12시간을 잘 수 있으니까. 야, 10일은 가네요. 10일. 일단 낮 판정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걸 합시다. 이게 가장 내구도가 안 좋네요. 처음부터 수리를. 천이 없네. 천아 어딨니? 다른 건 다 있는데 천이랑 기름이 없네. 우리한테 딱 필요한 거. 이런 거 못 뜯어? 왜 돗자리는 못 뜯는 거야? 밖에 나가보자. 홀리 마더, 성스러운 어머니, 날씨 왜 이러시옵소서. 일단 자자. 아니, 자는 게 아니라 대기. 레이테어. 자, 일단 내부는 좀 밝아졌거든요? 아, 이거 내려놓고 나가보고. 어? 날씨가 괜찮아졌네? 나갈까? 어, 나 저 폭포 어디서 봤어! 어, 여기 꽤 가깝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가 거기네, 그 뾰족나무들. 갑시다. 와, 근데 이 집 진짜 너무 소중했다. 기념으로 한번 그리고 갈게요. 낚시꾼의 쉼터였네요, 여기가. 일단 여기 사람의 흔적이 있다는 건 주변에 또 사람이 살고 있다는 뜻인데. 한번 이 강가를 따라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적어도 10일은 여기에서 보내야 되거든요. 암벽을 등반을 못하니까.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어, 가고 싶어도. 정말 다행인 건 그나마 내가 많은 무게를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야. 비록 지금 허용 무게치는 많이 줄었지만 실질적으로는 45kg인 게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33kg밖에 못 뜨는데 43kg가 넘어가 버리면은 원래 아예 못 뛰어요. 이동속도가 엄청 느려지고. 근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 뛸 수도 있고.
뼈가 어쩌다 부러졌냐고요? 무스가 밟았어요. 솔직히 곰한테 죽는 것보다 무스한테 데미지 입는 게 더 커. 뼈가 부러지거든. 곰한테는 뼈가 안 부러지는데. 부러지나? 곰한테는 뼈가 부러져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왠지 막다른 곳일 것 같은데. 아, 느낌 쎄하다 지금. 아, 막다른 곳인가? 진짜로? 야! 동굴 있어! 대박! 아 그래, 아무 이유 없이 이런 게 있지는 않겠지. 근데 동굴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 아니라 그냥 안식처예요. 잠깐 머물다 가는 방당이. 오 나이스. 나 침대... 뭐야? 아니 시체가 있어서 침대에서 못 자! 야 너 꺼져봐! 아니! 아, 내 침대 내고도 닳게 하기 싫은데. 여기 있으면 공포증은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좀 있겠다. 여기에서 최대한 피곤한 짓을 한 다음에 치료를 해서 가볼게요. 피곤한 짓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책은 옛날 옛적에 다 읽었고. 묵념? 미래의 나에 대한 죽음에 대한 묵념. 좋다. 레이테어. 아, 이렇게만 하면은 아, 목밖에 안 마른데. 총을 수리하자고? 그래.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총이 새 거야! 이거 한 번 수리하면 다 차요! 아, 저 돌아버리겠네. 모든 게 완벽해, 나 지금. 완벽하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 도끼 새 거, 나이프 새 거, 권총 새 거. 아, 침대에 이 내구도가 너무 아까운데 잘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냥 자겠습니다. 최대한 잘 수 있을 만큼 자고. 에너지 됐네요. 다시 출발합시다. 얼마나 잤지? 좋아, 82시간. 나쁘지 않아. 획기적으로 줄였어. 살짝 추운데? 괜찮겠지? 일단 체력은 다 찼어요. 와, 근데 지금 생각해도 늑대한테까지 딱 물렸을 때 정말 아찔했다, 그죠? 아, 근데 좋은 장면이 찍혀서 한편으론 좀 뿌듯하긴 해. 너무 무난무난하게만 흘러가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인생이란 게? 유튜브가 시계 나왔다, 진짜. 여기 나무는 아무리 봐도 여기에 산불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죠? 멀쩡한 나무가 아니야. 다 탔어. 저 엄청나게 커다란 폭포에도 가까이 다가가 볼게요. 원래 보통 폭포 주변에 동굴 같은 게 있던데. 그딴 거 없네. 잔인한 녀석. 이 위에 올라간 뭐가 있나? 제발 동굴 같은 게 나와라. 동굴! 어? 와, 대박! 이거 뭐야? 근데 이거 오를 수 있나요? 올라지네? 갈비뼈가 부러져도 밧줄만 못할 뿐이지 이건 오를 수 있구나. 와, 폭포 뒤에 이런 게 있다니. 근데 여기가 어디냐? 우선 좀 둘러봅시다. 아이! 아, 야, 나 총 골랐어. 와, 옷 찢어졌네, 또. 아, 이거 찢어지면 안 되는데, 진짜 미치겠다. 천을 어디서 얻지? 와, 리볼버 만렙 찍었어. 상태적 50% 감소. 조준 지원 중간 상승. 격투 효과 30% 상승. 반동 완화 70% 상승. 수리 액션을 수행할 때마다 상태 5 수리 보너스. 데미지가 오른다는 말은 여전히 없네요. 야,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게, 나를 덮치기 전에 총을 한 대라도 쏴서 피가 거의 안 달았어요. 지금 제 생명력 보이세요? 아직 한 발 남았다. 아이씨! 아, 제발. 엄마! 엄마, 살려주세요. 아, 이건 아니잖아. 아, 목 아파. 힘내라고요? 제가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후안 찍는. 죄송합니다. 동굴 있다, 야. 진짜 동굴이 있는데? 아, 제발, 여긴 진입이 가능한 동굴이기를. 그냥 동굴 말고요. 진입 된다. 대박. 근데 기름이 없어. 들어오고 나서 깨달았어. 아, 나 기름이 없구나. 괜찮아, 그냥 그러면 이걸로 가지 뭐. 졸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안 되겠다, 바꾸자. 좋아, 이걸로 최대한 빠르게. 뭐야 이게? 우와, 척척. 으악, 다 젖었어? 헐. 야, 나 조명탄 꺼졌어. 하, 이런 씨. 몸 젖은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마르니까.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여길 통과하게끔 만들어놨네, 들어가려면. 아, 진짜 난이도 미쳤다. 안 되겠다. 더 좋은 방법이 있죠? 랜턴이 없을 때 급박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인데. 횃불. 횃불 꺼내려고. 아, 근데 내가 지금 횃불을 꺼내서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된다. 시간이 별로 없다. 빨리빨리 가자.
동굴이 꽤 길어 보이는데 다행히도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군요. 말하자마자 양갈래로 나뉘어지는 동굴. 하지만 여긴 막혀있군. 어? 저기 사람 있다. 오! 랜턴? 연료도 좀 있어요. 털모자 천도 얻었고요. 아니! 아! 아 큰일났다! 나 이거 못타! 일단 불 끄고 고민을 좀 해봅시다. 일단 자야겠죠? 아 한낮인데 몇 시간 남았냐고? 참 남았지. 77시간 남았어. 불은 붙이고 보자. 어차피 물도 만들어야 되니까. 나도 잠을 자고 싶은데 잠만 잘 수가 없어. 그리고 배도 계속 고파지잖아. 목도 마르고. 요리를 일단 좀. 동굴에 오래 있어도 폐쇄공포증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진입이 가능한 동굴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무려 77시간을 여기에서 자고 있으면 폐쇄공포증 쌉 가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자 뛰자! 계속 걸어. 최대한 피곤해지게. 하지 말자. 와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갈비뼈가 부러져서 이걸 못 가네. 아 그래 일단 이거라도 입자. 이게 내구도가 더 높으니까 하고 기존에 있는 거는 찢어버리고. 오케이 천을 얻었어요. 이제 이 천을 가지고 바지를 수선을 아 성공률 95%인데 설마! 설마! 실패하겠어? 설... 아 됐다. 너무 무서웠자요. 뀨잉. 자 이거 분해하겠습니다. 이러면 기름이 나오거든요? 램프 기름 이거를 여기에다 넣어줍니다. 밖에 나가서 아까 잡았던 늑대들 파밍 좀 해올게요. 다시 나가야 돼? 여기 어떻게 왔는데. 하, 살려줘라 진짜. 일단 갔다 올게. 마린성광탄이 밝기는 이게 제일 밝거든요? 보세요 진짜 엄청 먼 데까지 다 보이죠? 아 형! 안 접고 갈 수 없는 거야? 우산이란 아이템 없어요? 아 어차피 화력 다 됐네. 척척! 으악! 차가워. 일단 연료가 많아서 다행이구만. 자 여기로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한밤이잖아요. 그래서 나가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일단 잠을 자겠습니다. 안 잘래요. 내구도 아까워요. 76이에요. 이게 잘 때마다 내구도가 나는 거라 여기에서 대기하자. 6시간 있으면 되겠지. 됐어 이제 자자. 잘 수 있을 만큼 자고 바깥으로 나갑시다. 얼마나 잤지? 62시간 남았고요. 야 여긴 늑대 없냐? 코앞에서 죽은 늑대 없어? 늑대 잡으러 어디까지 가야 돼 또. 너무 멀어 멀리 왔어. 일단 또 언제 덮칠지 모르니까 이게 지형이 좀 들쑥날쑥해가지고 시야가 잘 안 잡히거든요? 쟤네들은 냄새로 날 파악할 수 있지만 난 봐야 되니까. 저기 있다 늑대. 뭐야 늑대 두 마리야? 오 근데 A few inches later. 무게가 49kg. 인데도 뛸 수 있어요. 와우.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50kg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초인이 있다? 슝슝 빠슝. 뭐 어차피 시간은 남아도니까요. 천천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뛰어 뛰어 빨리 스태미나 달게. 멀쩡도 빨리 소모하란 말이야. 근데 솔직히 갈비뼈가 부러지면 혼자서 상체 못 일으키지 않나? 50kg를 드는 걸 떠나서 그냥 갈비뼈 부러지면 아예 못 움직일 텐데. 혹시 얘는 사람이 아니었어. 뭐 어차피 게임이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맙시다. 성냥으로 승부한다. 왜냐면 좀 있으면 폭포라서. 아 차가워! 아씨 깜짝이야. 그동안 못 씻어서 좀 기분이 찝찝했는데 오늘 샤워 제대로 하네요. 고기를 다 구워줄 거예요 오늘. 좋아 시간 보낼 거리가 생겼다. 빠르게 스키프! 하나 먹어주고. 이걸로는 배가 잘 안 차요. 늑대 고기는 칼로리가 낮아서. 자 이제 시간 보내자. 10시간 정도. 10시간 정도 동굴에서 명상을 하고 있으면 광명이 비칠 거예요. 아 진짜 미치겠네. 시간 죽이기. 4시간 완전 피곤해서 뒤지기 일보 직전까지. 아니다 그래도 낮에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만 하고 자자. 12시간 폭풍 수면을 취하고. 나 몇 시간 자야 돼? 39시간! 얼마 안 남았어. 저기에서 명상의 시간을 갖자. 아 근데 이거 공포증 안 걸리겠지? 쓸데없이 시간 보내버리기. 아 근데 지금쯤이면 폐쇄공포증 걸려야 되는데 왜 안 걸리지? 동굴에선 안 걸리나? 실내공포증 안 생기면 개꿀이지. 여기에서 계속 있어봅시다 일단. 조금이라도 기미가 생기면은 그때 뛰쳐나가고 잘 수 있어. 아 근데 이거 내구도 괜찮나? 몰라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아, 진짜 시간 아까워 미치겠네. 하루하루가 지금 얼마나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거야. 제일 싫어 이런 거. 아, 아까 무스한테 치이지만 않았어도 이 난리를 안 치는데. 어? 두 시간 남았네? 야! 어, 벌써? 나 잘래. 이 자고 일어나면? 짜잔! 완치! 드디어 여정을 떠날 수 있게 되었군. 못 잊을 준비 되었나, 친구들? Thank you, sir! 와, 이동속도 실화예요? 오, 마마마야! 불 끌고. 호우! 아차강! 이 정도 쯤이야. 이 정도로는 날 막을 수 없어, 샘! 오케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 벌써 다 올라왔어? 아, 벌써 다 올라왔어? 꽤 높아 보였는데 이상하다. 어, 저기로 밖으로 나갈 수 있고요. 나가자. 여기가 과연 어디로 통하는 걸까? 여기 거기 아니에요? 여기 거기네.